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우리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샤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의 상을 베푸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이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은 이사야서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는 호세아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주님께서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이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국률을 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궁유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이 되었느냐 이 말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조금 길지만 3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6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족속들이 자기네들을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민 또는 성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코에 연기가 돼가지고 입에 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곳, 거기서 사람들의 손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은 법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7장에 있는 말씀이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말라기 선지자 입술에 영이 유할지라도 오직 한 영만을 지으신 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창조 외에 다른 창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후손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아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고 나머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게 뭐냐면 아담 창조 이전에 다른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담 창조 한 창조 예, 의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이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한 혈통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담으로 오셔서 죄를 사해주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담 이전에 다른 어떤 창조가 있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해줄 그 어떤 제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혈통으로 지었고 그 한 혈통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고 율법 가운데 놓이게 하신 것은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인 자들을 단번에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나로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전해서 각 나라가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이 온 열방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은 모두가 한 족속이다. 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 혈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혈통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더듬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걸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끔 그들의 시대를 따라서 그들의 모든 삶을 따라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주권자시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다. 이걸 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9절에 너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면 사도행전을 쓴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대조적으로 딱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이스라엘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많은 그 이방 교회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이런 우상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또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곳에 모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24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짓는 전이 아닌 전은 무슨 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은 그 예루살렘을 가졌다는 그것에 대한 프라우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자기네들을 뭔가 스페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주신 것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어진 거예요. 또 그 율법은 어떤 대속죄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첫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전을 참전, 참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주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잠시 동안 시기하게끔 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찾고 구하게 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 이유가 오늘 또 기록되기를 그들을 패역한 백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중심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 세상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를 두 가지를 놓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 혈통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한 혈통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 된 자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선택된 자로 마치 자기네들이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택함을 받아서 저 믿지 아니하는 저 연약한 자들보다는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여져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노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주님이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으실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2장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사상을 갖는 거 이건 구약에서는 당연히 있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여자가 없다, 남자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어떤 구별을 두는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목사나 또 선지자나 사도나 아니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다 말한 그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그들에게 잠잠하지 않냐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일 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은혜 받은 자일 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부음을 받아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은사대로 그 일을 할 그 하나님의 의무를 가진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아멘. 다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자들은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그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대로 옮겨오면 바로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해서 다른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 그런데 그 교만이 자기 스스로 그냥 높이는 거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로부터 4절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자, 이 말씀은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중에 요와 같이 똑같이 교만한 자들에게도 적응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지라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간다면 똑같은 패역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자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긍휼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주님의 노를 바라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은 너여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갓과 무늬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갓은 불을 주는 바벨론의 신인데 불을 가시 준다고 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늬는 바벨론에서 유다가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로 운명의 신이에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운명에 대한 것을 믿고 있다면 운명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이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운명이 그렇게 돼 있어.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운명에다가 딱 갖다가 붙여서 표현을 하면은
그럴싸한 또 이론이 나오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야.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야. 이미 선택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운명이, 그 숙명이 너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운명은 선택된 자가 아니야. 너는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14만 4천인 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운명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입니다. 누구를 예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서 그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있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였을 뿐이지 죄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도 없고 스스로가 구원을 베풀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 예수님을 찾고 더듬어서 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가시든 무늬에게든 또 내 안에 그 어떤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덤 사이에 앉으며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죽은 자들 사이에 있다 이 말이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남이 모르는 골방을 말하는데 거기서 밤을 지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겉으로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마치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심령은 그가 뒤로 행하는 것은 은밀한 절사에서 밤을 지낸다라고 말한 것처럼 무덤 사이에 앉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돼지는 어떤 자야라 그랬어요? 그들은 몸을 씻고 나서도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다시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결함을 입은 자가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몸을 담아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지예요. 그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돼지 고기를 먹는 자는 돼지와 하나가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국그릇에 담는다. 우리 국그릇은 밥 먹는 그릇이에요. 내 심령이 밥 먹는 그릇입니다. 근데 내 심령에 그 더러운 것을 가증한 것을 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죽으로만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이 한 가지다. 그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아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 조상들이 지은 죄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의 죄악과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그 거짓의 압이 사단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똑같이 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그들의 마음가짐을 주님이 다 보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에게 종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손을 벌렸다는 얘기는 자, 내 손을 잡아라, 돌아오라. 그렇지만 신명기 3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왔다 그래서 이방인이 신난다 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을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교만하여졌지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주님은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멸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2장 11절과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교만한 자는 주님이 낮추시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는 벌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교만하여서 강포한 행위를 행했다는 자들을 다 끊으시고 그들을 낮추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뉘어지는 것이 인자와 하나님의 그 보응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 자의 그 악행은 자손의 3,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봉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과 너희 죄악이 한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봉을 받고 유다가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소욕을 범삼지 말고 15절부터 16절까지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 행실, 이전의 사욕을 본받던 그 행실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양심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지금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지고 의와 불의가 나뉘어질 때 너희는 바로 그 의에 속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있다면 14절 15절에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님의 율법을 가졌어도 주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슬피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느냐. 예수님 앞에 낮아진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종이 된 자들 13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가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종이 되어진 자들이란 이야기는 죄의 종이 되어진 자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로 사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라면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천국이 임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된 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말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베푸신다라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디에 창조했어요? 내 안에 창조했어요.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요 땅은 인생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늘이에요.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돼요. 다
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것이 되어졌는데 그 새것이 되어진 권세를, 새것이 되어진 능력을, 새것이 되어진 자격, 이거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자화상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은 자이냐? 또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교만해진 자가 되어졌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천국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바로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질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고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광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이냐.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의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그 주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이 육적인 것도 내가 입은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해도 그 필요한 것을 갖게 해주셔요. 주 안에 내가 온전히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만 살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나에게 이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말을 기도하고 마치기도 전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근데 내가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내가 찾아도 주님이 찾은 바 되어지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신다면, 이제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있고 나서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그 어떤 시험도 받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23절 말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예수님이 나의 새 하늘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새 땅이 되어져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졌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여호와의 복된 자손임을, 그리고 자자 손손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짐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고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리와 어린아이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성산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루살렘이고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졌고 바로 그의 성산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 땅에서도 해암이 없고 이 땅에서도 상황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기 이전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나누실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서 6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결단을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산에 거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